사장님 저희가 네. 8시 네. 40분이 되면 네. 된장라면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40분이 되면 네. 된장라면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된장라면 몇 개? 몇 개 드릴까요? 아, 일단 두 개요. 일단 두 개. 한 세 개 정도는 하셔야 세 개. 일단 세 개. 제가 시계 안 볼게요, 선생님. 네. 이게 딱 손갈비 느낌이고요. 아이고. 이쪽은 생, 저쪽은 양념이구나. 새롭다, 정말. 다른데 통으로. 야, 두툼. 네, 양념 그대로 한번 드셔보시면. 야, 육질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스테이크구나, 이거는. 어. 아, 이거 스테이크라는 게 맞네. 그래. 맞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씹는 거 진짜 있어서. 이거는 양념을 해놓은 거라 은은하게 배워있네, 은은하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이건 스테이크가 맞네요. 네, 이거는 네, 고기를 조금 더 즐기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거라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추천 안 하고. 아, 딱 봐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보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저희 눈에 있고. 이제 고기 끊기지 않게 통과를 같이 올려볼게요. 아, 이제 통과. 좀 불 세울 때 같이 올려야. 야. ...이랑 먹고 싶은. 아, 저 국립밥이 있나요, 여기에? 밥 있습니다. 어, 그, 맞아. 아, 갈비인데, 양념갈비인데 국립밥을 안 먹었지? 진짜 얘기해야지. 혹시 출연료가 미지급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아무 얘기 마시고. 예. 40분입니다. 우와! 어머! 오구야! 네, 전라도식을 끓이고 있어서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 여수라. 네, 네. 아, 그러지라. 어렸을 때 집에서 먹었던 가정식 느낌으로 끓이고 있습니다. 아, 얼굴 딱새우. 네, 딱새우가 아니라 갯가지입니다. 예? 네? 뭐예요? 갯가지. 갯가지. 가지예요? 네, 그러네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 쏙이라고 갯가지를 넣고 많이 먹거든요. 쏙. 네, 그렇게 좀 끓이고 있습니다. 우미! 우미 좋은 거! 갑자기 이게 맛있겠구만요. 술맛이 다 돌아다닌다지. 아닌가? 와, 이거 진짜 된장찌개다. 야, 이제 이 깍두기의 진가가 발휘될 시간이구나. 자, 가보지. 얼큰한 된장찌개. 너 식당에서 고침이 없구나. 동작 좋다. 예. 고기 먹고 라면을 먹으려고 땀샘 터지기 전에 손수건을 묶고 된장, 된장, 라면, 라면 찌개. 아우, 된장이 시원하다. 응?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좋아, 아, 야, 된장라면 좋아요. 아, 초이스 좋습니다. 아, 이거네. 이쁜 초이스예요. 이거는 참 이 시간에, 아, 이 시간에 이거는 죄송한 비주얼이네요. 깍두기에 라면은 이 시간에 좀 죄송한 비주얼이지만은 지금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제방이든 삼방이든 이 비주얼은 좀 죄송한 비주얼이긴 하겠네요. 이거 새벽 두세 시에 나간 사람들 진짜. 아, 그거는 정말 근데 진짜 힘들지. 나한테 갑자기 욕한 사람이 있었어. 야, 이 새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무슨 생각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라면. 어, 나도 같은 얘기 하네. 어, 진짜 어떻게 둘이. 노벨상 준다 그래, 노벨상. 안주밥을 하나만 더 주십시오. 아, 좋네요. 예. 서원이 뭐 하니? 서원이 뭐 하니? 네? 뭐 해? 한 숟갈만. 맥주해줬다, 이거냐? 아, 이거는 안 말 수 없잖아. 가지, 가지. 아, 처음에 내가 봐주는 거야. 말아야 돼. 이걸 못해 할 수가 없다. 아, 말아야지. 진짜 잘 먹네. 야, 51분이네. 아까 40분에 이거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내는데 딱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